그 아저씨, 사람이 잠을 자야지. 그 며칠 동안 낮이나 밤이나 빛만 켜놓으니 잠이나 제대로 오겠어? 요즘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요. 그게 사람 마음먹기 나름이야. 안 좋은 생각을 하면 안 좋은 일만 일어나고. 아, 그때 혹시 그거 잘못 들은 거 아니야? 뭐가요? 아니, 아무도 눈 두드린 소리를 못 들었다는데 아가씨만 그 소리가 들린다 해서. 불이 자꾸 꺼졌다 켜져서 와봤는데 괜찮으세요? 네, 제가 잠을 너무 못 잤나 봐요. 혹시 안에 누가 있습니까? 아니요, 저 혼자예요. 위에서 한지연 씨 신변보호 명령이 내려왔습니다. 당분간 주변에서 24시간 대기할 거고요. 저한테 무슨 일 있나요? 그 여자한테 목 졸린 일 벌써 잊었어요? 여전히 못 주무시나 보네. 오늘 야간 근무 맞으시죠? 네. 이거 사람 살리자고 전국 톨게이트를 다 폐쇄할 순 없고요. 출근하기 전에 연락 주세요. 데리러 올라올 테니까. 고맙습니다. 정말 괜찮겠어요? 불안해 보이는데. 네, 괜찮아요. 선생님, 아시죠? 어? 저 박 선생님, 잠깐만요. 이거. 이게 뭐죠? 그 여자 차 번호요. 어디서 보셨어요? 그 여자를 만났어요? 네. 아침부터 자꾸 그 여자가 쫓아다녀요. 아까 주차장까지 따라왔는데 지금도 어디선가 저를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.
박 형사님, 도난 차량이라는데요. 그럼 너 네 차 타고 다니면서 살인할래? 예? 뭐야, 빨리 그 차 수거하지 않고. 예. 야, 난데, 저 그 차 빨리 좀 수배해주라, 어? 아니, 급하다니까, 빨리, 어? 천천히 갈아입어요. 저 안 도망가니까. 네, 거의 다 입었어요. 무서울 만큼요. 이거 기분 이상할 정도로 조용하네. 하긴 이번 사건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아요. 뭐가? 아이, 저도 많지는 않지만 살인 현장은 꽤 봐왔거든요. 근데 이번 살인 현장에서 받은 인상은 좀 이상해요. 마치 살인범이 아무런 감정 없이 그래서 결론이 뭐야? 제가 볼 땐 살인범은 면식범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. 그래, 네 말대로 좀 참으면 알 수 있겠지. 12년 전 죽었다 살아난 그 여잔지 12년 전에 죽은 그 여자 악령일지 아니면 재상의 면식범인지.